안녕하세요. 꽃담다육 스토리입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네, 본격적인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예정이신 분들도 많을 거고, 휴가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아무쪼록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은 또 달기들도 예쁜 얼굴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는 조금만 참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예쁜 화분 보면서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당 공방분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런 구유분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뒤도 이렇게 돼 있고 앞뒤로 이렇게 그림이 똑같습니다. 아, 이런 분들 입구 한번 재볼게요. 화분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7cm 보시면 되고요. 내경은 한 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5.5고 키는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도 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다 이렇게 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10,000원씩입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5종 가겠습니다. 5종에서 5만 원 갈 거고요. 아, 여기다가 다리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곱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에 구유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구유분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요. 영물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다가 서비스분 요거 제가 두개더 넣을 거예요. 네, 요거 화분 두개더 넣겠습니다. 요건 수입분입니다. 수입분입니다. 가볍고 좋아요. 요것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면은 입구 한 5.5 정도 되는 애입니다. 한 5.5 정도 되는 애고요. 키는 한 7cm 되는 애들. 이렇게 두개 2종 같이 묶겠습니다. 요건 색감을 랜덤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7종을 가겠습니다. 7종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당 공방분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이랑 있고요. 다리도 봐주세요. 이런 분입니다. 입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꼬 사이즈가 한 6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하나같이 다 예쁘고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쪽도 예쁘게 돼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개당 10,000원씩 5종에서 5만 원 가겠습니다. 5만 원에다가 이 화분 두개 넣을 거예요. 이거 서비스로 같이 가겠습니다. 전부 7종 가겠습니다. 이렇게 7종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물마름 좋은 고미 공방 가겠습니다. 빨간 포트 하나씩이 딱 좋은 화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몸판에는 유협실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물마름 좋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색깔이 빨간 색깔이 더블되는 것 같아요. 빨간 색깔이 좀 더블됩니다. 하나가요. 한 개당 요거 8,000원씩이고요. 입구 사이즈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7.5 정도.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7종을 묶겠습니다. 7종을 묶으면 56,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좋을 거예요.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런 분입니다. 종이컵을 안에 놓았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또 근사하고 아주 예쁜 화분이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장미가 새송이 있는 이런 분이에요. 몸판에 유협실이 안돼 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은 전쪽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물구멍 다리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마름 상당히 좋게 생겼죠? 요거 한 개당 34,000원씩입니다. 아, 입구 사이즈는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키는 한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핑크 색깔, 소라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 묶어봤어요. 아, 살짝 목대인을 심어주면은, 아, 에어니움 속 애들, 뭐 핑크 마녀 같은 애들 심어주면 근사할 것 같아요. 키인을 심어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3종이, 한 개당 34,000원씩, 3종이면은, 아, 102,000원이에요. 102,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95,000원에 가겠습니다. 오늘도 물마름 상당히 좋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색깔도 착 예쁘죠? 이번에도 신상입니다. 사연분이죠. 사연화분입니다. 아,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롱분이에요. 다리도 안정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협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마름이 상당히 좋게 생겼어요. 뒤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깨끗하죠? 한 개당 14,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두개 나란히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봤어요. 제가요. 4종이요. 아, 4종이면은 56,000원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56,000원이지만 할인해드릴게요. 입구 10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4종이면은 56,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물마름 좋고요. 안정감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4종에서 5만 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형태의 롱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허리가 날씬한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그 색깔들이 조금씩 비슷하긴 하지만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은 게 뭐, 요거하고 맨
앞에 거하고 똑같나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 안에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두께 적당히 좋고 가볍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늘어지는 애들 심어서 키우시기 딱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멋집니다.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6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당 14,000원씩이고요. 사정이면 56,000원이지만은 할인해 가지고 이것도 50,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입구가 좀 큼직한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창문을 해도 괜찮고요. 아, 군생도 쉽게 좋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들 봐주세요. 그림들 하나같이 예쁩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13 보시면 되고요. 13에다가 높이는 한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전 두께도 이렇게 돼 있고, 거리도 쓰시는 분들 쓰시기 좋고, 베란다 같은 데서 깨끗하게 써도 괜찮고, 노지에 써도 이거 때가 타는 그런 화분이 아닙니다. 한 개당 13,000원씩이고요. 사정 묶어서 52,000원입니다. 52,000원이지만은 50,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화분으로 가려서 그림분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다 달라요. 꽃바구니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빨간 것도 있고, 나비도 날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하나가, 요거 빨강 하나 더 넣었어요. 제가요. 한 개당 얘네들 10,000원씩이지만은, 할인해 드릴 거예요. 입구 10.5, 입구 10.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컵을 안에 넣었을 때, 이렇게 여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다리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물구멍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10,000원씩, 6종이면 60,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이것도 50,000원에 가겠습니다. 아까 이거 하나가 더 가는 거죠. 그냥 하나가 서비스로 더 가는 겁니다. 6종에 50,000원 가겠습니다. 네, 1단 공방 가겠습니다. 아예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살짝 타오르면 전쪽도 예쁘죠? 사이즈도 큼직합니다. 굽다리도 이렇게 시원하게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그림이 살짝 달라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4 보시면 되고요. 14에다가 키는 또 한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요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아, 2종이면 4만원입니다. 그래서 무료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 대형분이죠? 대형분 요거 두 개를 놓습니다. 여기가 살짝 제가 이런 데가 살짝 이게 뭐 칠을 하긴 했는데 살짝 스크래치가 있어요. 눈에는 띄진 잘 자세히 봐야지 알지. 뭐 눈에 띄진 않습니다. 이렇게 전부 요거 14,000원짜리죠. 14,000원짜리 2종을 묶겠습니다. 요것도 입구 사이즈가 10.5 정도는 애고요. 10.5 높이는 10cm 되는 애입니다. 이런 애들 두 개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전부 다 하면은 68,000원이에요. 4만원, 28,000원에서 68,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가지고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에서 55,000원 보낼게요. 네, 또 깔끔한 단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노지에 쓰시는 분들 쓰셔도 괜찮고요. 뭐 앞에 또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도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가볍습니다. 아주 가볍고 사이즈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분들입니다. 아주 그림이 하나하나 다 이쁘죠? 요거 한 개당 14,000원입니다. 요거 큼직한 애들이 있고요. 아,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1 보시면 돼요. 11에다가 키는 또 한 9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물구멍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유약질이 안 돼 있어요. 물말은 좋게 생겼습니다. 이거 5종을 묶었습니다. 5종 묶으니까는 14,000원씩 5종이면은 7만원이에요. 7만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5종 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도형분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석에다 달려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뒤는 또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런 분입니다. 가격도 착하면서도 화분이 쓸모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0.5 정도 보시면 되세요. 10.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8cm 정도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5종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6만원에다가 제가 요거 서비스 하나 넣을게요. 서비스 하나 넣겠습니다. 꿍꿍방 거죠? 입구 사이즈가 11 되는 애 직사각뿐이에요. 11이고 여기는 폭은 또 한 8cm 되는 그런 분입니다. 아, 높이도 또 한 7.5 정도 되는 이런 분 하나 서비스 이렇게 같이 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쓰시기 좋고요. 사이즈가 또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커졌기 때문에 쓸데없는 흙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예쁜 또 도양봉 가겠습니다. 분생도 쉽게 좋은 분이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안에는 다 보석 작업이 다 있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보석 작업을 한 그런 분입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도 한 10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구멍 이렇게 돼 있고요. 물마른 좋게 생겼죠. 뒤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당 14,000원씩입니다. 얘네들 5종 묶어서 7만원에 가겠습니다. 7만원에다가 이 화분 서비스 갈 거예요. 요거 서비스 가겠습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 11 나온네 서비스를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만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좋고요. 도양분은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달기 심었을 때 아주 예쁘 잘 어울리고요. 화분하고 매치가 잘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식물하고 매치가 잘 되는 그런 화분이 도양분인 것 같아요. 네, 도양분입니다. 이렇게 복주머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쪽을 늘려준 이런 분이에요.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귀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맵시게 생겼어요. 입구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9cm 보시면 됩니다. 컬러가 이렇게 5가지 컬러가 있어요. 색깔 다 예쁩니다. 한 개당 11,000원씩이고요. 5종이면 55,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모르시면 더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소유권 한번 놔볼게요.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놓으시면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생도 신기 좋아요. 조금 애들, 빨간포트 애들, 조금 그런 애들 신기 딱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도양분입니다. 이게 롱분이에요. 이렇게 살짝 안정감 있는 롱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뒤도 이렇게 돼 있고요. 깔끔하고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들 키 있는 애들 심어주면 참 예쁜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7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1.5 정도 보시면 12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안정감도 있고요. 화분이 깔끔하니 아주 예쁘네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13,000원씩이에요. 13,000원씩 5종이면 65,000원입니다. 65,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종이컵을 놨을 때 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55,000원에 가겠습니다. 5종에서요. 네, 꽃단물입니다. 꽃단물 이번에는 조금 무난하게 쓰기 좋은 그런 사이즈죠. 자그마한 군생대 신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9cm 넘게 나옵니다.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9cm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 이렇게 돼 있고요. 자연스러운 미가 있습니다. 주물러 화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미가 있어요. 이런 화분입니다. 이거 5종 해가지고 12,000원씩입니다. 5종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작은 애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9,000원짜리고요. 12,000원짜리고요. 사이즈 차이 확 나죠? 네. 이렇게 5종에서 이거 6만원 가겠습니다. 여름철에 쓰시기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네, 다들 좋아하시는 굼통홍방입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가격도 착하고 화분이 생긴 모양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요. 안에 다 이렇게 보석 작업을 한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에요. 얘네들이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2 보시면 돼요. 12.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거의 12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종이컵을 놓았을 때 이렇게 큼직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전쪽으로 이렇게 넓혀졌기 때문에 꽤 큰 아이들이 올라가는 그런 화분이에요. 아주 예쁩니다. 이 화분이요.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5종 묶겠습니다. 5종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보석 작업은 덤으로 그냥 해드린 거예요. 서비스를 해드린 겁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굼토공방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보석이 박혀있고 화분에 두께 적당히 좋아요. 굽다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예뻐요. 이런 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돼요. 외경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8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색감이 다 예쁩니다. 이렇게 6쪽을 묶었습니다. 6개를 나란히 놓고 쓰시면 좋고 이 화분이 좋은 점이 굉장히 물마름이 좋습니다. 화분이요. 한 개당 얘네들 9,000원씩이고요. 가격도 착합니다. 이렇게 6쪽 묶어서 54,000원이에요. 굼토에서는 원래 이렇게 보석이 붙여서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보석 작업을 다 한 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6종 해가지고 54,000원이지만은 할인도 좀 해드릴 거예요. 5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냥 5만원에 갈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54,000원 팔았지만은 오늘 영상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가성비 좋은 애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도 좋고요. 여러분입니다. 이런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전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같이 그림 다 예쁩니다. 똑같은 그림이 없고요. 다 달라요. 그림들이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큼직한 군생들 신기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가격도 착해요.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아, 5종은 이렇게 묶었습니다. 5종 묶으면 6만원이 있지만은 이것도 할인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오늘 다 할인데이라 많이 할인해드리 나뉩니다. 이렇게 신상입니다. 이런 애들은요. 신상이지만은 할인하겠습니다. 55,000원 가게 갈게요. 조이콘 한번 나왔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이즈 좋죠?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꿍꿍방 가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분 또 자고 다는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이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다리도 급다리도 이렇게 튼실하게 나왔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푸른색을 두 개를 넣었는데 요건 흰 꽃이고 요거는 노란 꽃이에요. 그래서 제일 시원해 보이고 예뻐 보여서 이 색을 제가 두 개를 넣습니다. 꽃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1.5고요. 11.5고 폭은 한 8.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당 얘네들 13,000원씩입니다. 4종 묶어서 52,000원이지만 5만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쌍두도 같은 애들 심어주면 좋은 그런 화분이죠. 리톱스 같은 거 심어도 상당히 예쁩니다. 코너 종이 심어도 아주 좋아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죠. 한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군생이도 키 있는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외경 사이즈가 13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 한 19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꽃이 있고 파란 꽃이 있고 있습니다. 한 개당 18,000원씩 가겠습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밀마름 좋게 생겼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2종 해가지고 36,000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18,000원씩 계산했어요. 네,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으시면은 위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